대형 참사가 많았던 올해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. 지역경제의 명암을 이재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. 올해 지역경제의 화두는 환율 쇼크였습니다. 연초부터 이상 징후를 보이던 원 달러 환율이 천원선을 위협했고 수출 중소기업들은 살아남기에 급급해야 했습니다.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어떤 기업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뭐 이런 불량률을 감소해서 이러다 보니 서민 경제에도 주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. 고유가의 세의 벽돌부터 지역에 따라 공공요금이 차등 인상됐고 연말에는 담뱃값 인상 소식이 뒤따랐습니다. 국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일도 너무 많이 있었고 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했던 것들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. 우울한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.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입주하면서 떠나는 남도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. 이 지역 경제 또 지역 고용에도 크게 기여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유일한 대기업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연말에 워크아웃에서 졸업했고 민영화로 거듭난 광주은행은 지역민에게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습니다. 충성 고객이 다 여기 계시네. 그리고 우리가 46년치 여기 있었으니까 지역 내 우리 지역은행이니까 지역 내에 그 고객을 더 많은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. 그리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유가가 급나가면서 지역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. 아직 불안 요인이 남아있지만 다가오는 청양의 해에는 서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펴지기를 기원해봅니다.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.